아니에요. 병진년에 경인 올해 계사 일에 임자식. 선생님은 잘못 보셨네. 사주 봤지 않았어. 일주도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다 다르겠네. 병. 계사 일주가 인월 자시에 태어났어요. 인월 자시에. 계수, 아직 우리가 계수는 안 배웠잖아요. 계수는 물이거든, 물. 그러니까 임수하고 계수하고 차이가 있어. 임수는 큰 물이고 계수는 뭐 작은 물인데, 계수는 비로 음의 비, 시냇물, 보랑물, 임수는 강물, 저수지, 호수,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월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계수가 자는 뭐예요? 비견이 아니에요. 비견이라고 부르지 말한 뜻이에요. 임수는 근이야. 겁재예요. 천간은 비견겁재라고 부르고 지지는 근이라고 불러. 근데 해는 무슨 근이에요? 왕근이고 자는 로그예요, 로그. 계수가 자에 로그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계수가 해나 자가 근이 있으면은 폭우로 변해요. 이 노래 폭우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장마비 폭우. 임수는 폭우야, 폭우. 폭우에 장마 가지고 있어 지금. 폭우에 장마 가지고 있어. 그것도 이 노래 한기가 가득한 이 노래 추위에 물이 넘치죠. 물이 넘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돼? 홍수나요. 물이 넘치면은 무토로서 제방을 쌓아주든지 아니면 물을 흐르게 해줘야 돼요. 수로를 내줘야 돼요. 수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수로예요, 수로. 격국으로는 수목상관이죠. 수목상관이잖아요. 그럼 머리는 좋다 그 말이에요. 수목상관이니까. 수목상관 계수가 인을 쓰면은요.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인이란 글자는 목이죠. 목이잖아요. 목은 상승 기운이죠. 상승. 내가 식상을 쓰면은, 수생목을 하면은 기운이 올라가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탤런트적인 기질이라 그래. 아주 재능이 좋아요. 똑똑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있어. 톡톡 튀는 매력이 있어. 근데 수가 너무 강하니까 수로를 내야 되니까 인이 사주에 핵이 된 거야.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야. 인이, 이 사주에서. 원래 이제 계수는 목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목이 인이에요, 인. 근데 천간에 갑을목은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인을 쓸 수밖에 없잖아. 물이 넘치니까. 수로를 해줘야 돼. 그럼 무토가 있으면 무토로 땜을 막아야 되는데, 무토가 없어. 쓸수 있는 글자가 인뿐이었다고 인. 경금은 뭘까, 그럼? 경금은 금생수를 해주죠. 그래서 구름이 되는 거야. 비를 만들어내잖아. 경금이 구름이 돼. 병화는 그냥 태양이야, 태양. 태양인데 밤에 태양의 역할이 안 되니까 달 정도. 별도 되고, 달도 되고. 자, 구름기에 구름이 끼고, 장마비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 너머로는 달이 희미하게 보일듯 말듯 보고 있어. 어둡죠?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좀 어두우니까 우울하다든지, 침울하다든지, 고독하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좀, 낮에만 태어났어도 병화가 빛을 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이 핵인데, 수생, 목생, 화, 가는 사주예요. 목상 그러면서도 목도 키워야 이목 진중에 을목이 있어요. 진중에 을목이 있으니까 농산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 진이 옥토잖아요. 옥토니까 부동산 어디에 있어요? 연주는 부모 조상 아니요 조상궁이요 조상궁.
초상 자리에 넌 유산도 받겠지. 물려받은 다시 연금이 말해 있지 않을까? 주시죠. 아니면 부동산도 돼요. 부동산도 되고. 야, 이 승복상관이니까 사람은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도 똑똑한데, 인이 재수한테는 상관이니까 식상이 자녀잖아요. 자녀한테 오리는 거예요, 다들. 인이 핵이니까. 자녀한테 오리.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계속 물을 주고 있잖아. 좀 힘들겠지, 이놀이니까. 계속 물을 퍼부어대고 있잖아. 근데 그런 사주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고, 인이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 수성목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못 있어요. 못 있어요. 집에 있으면 우울증 딱 왔어요. 물이 넘치니까.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반드시 활동을 해야 된다. 활동. 식상이 핵이니까 남한테 베풀기를 잘해요. 베풀기 잘하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역마증이 굉장히 강해. 자, 그러면 인이 핵인데 인이 뭐일까? 인의 물상을 보자. 목이란 말, 목. 그래서 인을 쓴 사람들이 가구점을 하기도 해. 아니면 남자 같으면 목재상도 되겠죠. 여자 같으면 인이 의류예요. 의류. 또 지물포. 나무로 종이 만들잖아요. 지물포를. 이런 것에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이 도매라는 의미가 있어. 무엇을 하더라도 소매보다는 좀 규모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도매란 것은. 도매 업을 할 수도 있고 도매란 것은 소매보다는 규모가 더 크잖아요. 크게 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인이 호랑이죠. 인이 어디가 호랑이가? 젊었을 때 있잖아. 젊었을 때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목상관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 역마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 이런 계통의 업을 하면은 좋고 베풀기 잘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고 자녀한테 요리는 먹고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이란 글자가 용서 양보의 의미가 있으니까 용서할지도 알고 양보할지도 알고. 이런 형상도 돼요. 근데 물이 넘치죠. 물이 넘치면은 항상 많은 쪽이 병이 오는 거예요. 수에 관한 병이 오니까 뭘 어딨죠? 신장 방광 자궁이야. 무조건 여자 신장 방광 자궁. 근데 사가 천일기면서 정재죠. 정재 근데 사 중에 무경병이 뭐가 투출했어요? 경금이 나갔죠. 그러면 이 경인이 남편이 되는 거야. 남편. 근데 물론 이제 나이를 31살 넘어서고 임자로도 가요. 31살 넘어서. 근데 여기서 경인이야, 경인. 몇살 했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볼 필요는 있어. 경인이 남편인데, 경금이 인수잖아요. 인수가 여기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잔소리 좀 있겠지. 금생수, 금생토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좀 심하고, 둘이는 인사의 향이 걸렸으니까 쥐죽박죽 싸우고 있잖아. 그런 모습도 된 거야. 근데 남편은 옆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비춰주고 있죠. 경금 옆에 병화가 있으면 빛나요. 빛이 나. 그래서 남편의 인물이 좀 괜찮은지, 괜찮은데. 좀, 잔소리 꽤나 한다. 금생수. 근데, 인진이 있어요. 인진이 있으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진이 있으면은, 인진 상로라 그래요. 인진 상로. 호랑이하고 용이 서로 노화하고 있어요. 노, 상로.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인진 상로가 있는 사주들은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수목상관이다. 거의 천재급이라고 봐.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자, 그러고 이 노래 추운 계절에 조상 자리에서 태양을 비춰줬으니 가문은 괜찮다 그 말. 괜찮은 가문이고 운씨가 이제 축이에요 축. 여자들은 축이 있으면은 천액이죠 장사주로. 사내기?
그런 거는 살면서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당한 거예요. 여자들은 운시가 천행성이 나오면 축이 나오면은 근데 축이 나오면은 운시가 축이면 여자들은 거의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가 안 좋.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당하고 허리는 안 좋겠다. 그리고 대운이 지금 49니까 을류대운이죠. 유라는 글자가 스트레스 글자예요. 근데 사유 등 9글자니까 스트레스 9글자 써. 그래서 을류대운 들어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엄청 받아. 근데 여자는 음이죠. 남자는 양이고. 근데 유라는 글자가 음기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할로. 대별로. 할로니까 아주 차디찬 소리가 내려. 그래서 여자가 음인데, 대운이 음기가 가장 강한 유령을 타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어떤 문제? 애정사, 가정사, 건강사의 문제가. 그래, 유대운에 이혼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은 돈은 벌더라도 건강을 해쳐.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해쳐. 돈은 벌더라도. 또는 건강에 문제가 오는 대운일 뿐. 자. 그리고 운신 얘기했죠. 자, 이 사주는 항상 수가 넘치니까, 그리고 시에 뭐가 있어요? 비견급자가 가득 차 있죠. 이것을 시의 여자 사주야. 시의 자매강강이라 그래. 자매강강. 비견급자는 자매잖아요. 자매가 너무 강하다 그 말이야. 그럼 진방 지불하겠어. 빈방 홀로 지켜. 그 뜻은 뭐야? 시주에 이렇게 비견급제로 돼 있으면 말년에 굉장히 외롭다 그 뜻이에요. 빈방 홀로 지키니까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해서 외로울 수도 있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외로울 수도 있고 이혼 안 하더라도 또 자식궁이 임자죠. 말년에 자식이 다 크면은 친구처럼 지내는데 임수는 계수는 흘려서 임수한테 가잖아요. 자식한테 하잔대로 그러니까 자식 하잔대로 따라가는 거야. 자식이 겁제 노릇이니까 자식을 다 가져가고 자녀가 다 가져가고 자녀가 허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괴수는 임수를 보면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임수한테 따라가기 때문에 시냇물을 흘려서 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가 부르면 나가야 돼. 친구가 부르면 밥 먹자 해도 나가는 거야. 괴수한테 임수는 그런 형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삼합을 보라고. 신자진의 축, 뭐일까? 11이 신자. 신자진의 축. 반환살. 반환살이죠? 반환살. 여자가 운시가 반환살이면은 폐경기가 빨리 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를 불임일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일간이 얘가 기토죠? 얘가 갑이었다. 그럼 갑기하 보면 이건 거의 불임이야. 일간이 일간하고 운시 천간하고 합하면서 반환살일 때나 거의 불임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운시 반환살도 폐경기가 빨리하고 불임일 확률도 한 30, 40%는 돼. 한 많으면 50% 되더라고. 한번 해보면.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으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니 핵이니까.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녀는 두 명이고요. 남편이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유대운에 이혼한 거 맞아요. 유대운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잘생겼죠. 경금의 예, 표가. 결혼은 30살에 했어요. 30살 했으면 이제 딱 걸렸는데 경으로 봤을 때는 사중 경금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죠. 예, 지금 이혼해가지고, 옷하고 이불.
예쁜 거, 뭐, 패브릭하고, 뭐, 가구, 이런 잡다한 걸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게를 크게 주는 하. 얘기니까. 또 허리는 어때요? 허리는 괜찮, 뭐, 아직은 허리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일을 많이 하니까, 뭐, 어깨, 뭐, 이런 데가 좀 아프고. 이 운씨가 축일 때는 거의 허리가 안 좋습니다. 언젠가는 허리 문제가 와요. 아까 천혈성이라고 했죠? 살면서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자녀한테 오려나죠, 이거? 예, 좀 돈으로 말, 뭘 해주고 싶어요. 뭐, 이것도 해주고 싶어 하고, 유학도 보내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일이니까. 사람은 똑똑하고. 예. 이번에다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20대부터 이제 옷가게를 해가지고 잘 벌었는데, 돈이 좀 쌓이면 자꾸 그, 뭐, 땅을 사고, 뭐, 이상하게 자꾸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날리고, 또 벌어서 날리고,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예. 톡톡 튀고, 뭐, 노래도 잘하고, 재주 많고,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해, 이거는. 예. 왜 그러냐면, 일찍 대단해요. 천일기를 깔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해요. 이게 천일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돈인데, 천간에 갑을목이 없으니까, 돈 벌어서 또, 딴데 가서 또 없애버리고만. 그래도 집이 그 있으니까 부동산 좀 있어. 아파트가 한두채 있고, 근데 땅을 그렇게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땅 사서 아파트는 돈을 아까 해도 날리고. 뭐라 그랬어. 무토니까 땅을 사고 싶지. 무토로 물을 막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땅을 사려고. 얘는 아파트보다 땅을 손해보게 돼 있어. 무토. 무토라만이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무술 남자, 무술이 있는 남자, 시에 있든, 일에 있든. 그런 사람이 와서 토국수, 제 방을 쌓아줘야 돼. 근데 이 사도 자체로는 남자 오기는 쉽지 않아요. 터가 오면 수다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 오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무술이 있는 사람 오면 이 사주도 살아. 아니면 갑인도 괜찮아. 물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무술이라든지 갑인이 있는 이런 사주, 특히 이제 일시에, 연월엔 지나갔으니까 일시에 그런 사주, 남자들이 와야 이 사주에서 버티고 살지. 그냥 토, 기토, 무토, 단상, 달랑 왔다 가면 수다 터져버리잖아, 이게.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들으세요. 선생님이,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질지, 가질 수 작년에 있을지. 아파트를 샀는데? 그렇죠.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예.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시절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버려,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겨서 그게 처리가 될지, 안 그러면 이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주 자체에서 문서가 인수잖아요. 인수 경금이든 신금이든 문서가 좋을까 나쁠까? 안 좋잖아요. 단지 토문서는 괜찮아. 토문서, 이 무토 문서는 괜찮지만은 아파트나 이런 문서 잡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경금이 이 사주에서 아주 흉신작용을 하잖아요. 물이 넘치는데 구름이 계속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가 심했던 거예요, 이거. 남편 안 좋잖아요. 맞아요. 얘가 남편이었는데, 금생도 금생도, 브랑도 물이 넘치는데, 이게 흉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서 잡으면 안 되지. 문서 잡으면.
이렇게 경금이 흉이니까 책을 보고 싶겠어? 책도 보기 싫지, 공부하기도 싫고. 금생수 받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근데 남편도 경금이 계속 보면 녹슬어 있으니까 남편도 힘들었어. 경금이 계속 보면 녹슬어 보거든. 엄마도 되거든. 엄마가 경인이잖아. 엄마가, 이거 이 사도 자체는 엄마 속 썩이는 사도야. 경금을 녹슬겠잖아, 내가. 엄마 때문에 나도 힘들었지만은,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엄마도 나 때문에 녹슬었으니까 대장 안 좋지, 엄마도. 폐대장이 엄마도. 이분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저 막돈 벌라고 눈이 뻘겋게 돈 좋아. 돼가지고 안 벌어도 살만 하거든요. 그렇게 고만고만 아니, 현상유지만 하면 되는데. 정병인데 병화도 나갔거든. 네. 이건 이제 정재지만은 정재 정인인데 개수는 병화를 보면 너무 좋아해. 개수는 내 몸에서 병화를 내놨는데 병화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개수는 태양을. 근데 병화는 개수를 싫어해. 그래서 개수가 병화, 돈 보고 달려가면 돈이 도망을 가. 돈이 오도록 기다려야 돼. 근데 돈을 보고 쫓아다니면 돈을 도망다니는 형상도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병화를 싫어해요. 아파트 그거 안 잡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서가 역시 흉작용이기 때문에. 예, 경금이 저도 그렇게 사주에서 말하긴 가장,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를테면은, 아, 경금이, 신유실이 오면은 이 사주 경금이 강해지죠. 경금이 강해지잖아요. 금왕절에다가. 경금이 강해지면 금생수를 더 해주겠죠. 그래서 이 신유대원이 오면 빚을 지게 돼요. 지금 빚지고 그런 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곧 그렇게 될까 봐 사실 그 친정 엄마가 돈을 준비하고 있어. 이 신유대원은 그좀 빚지게 됩니다. 막내 딸인데 그 친정 엄마가 이제 속을 많이 끓였어요, 사실. 그안 그러니까. 좀 살만한데 자꾸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집 엄마는. 엄마 속속인 사주라니까? 응. 그래서 엄마가 저금을 하면서 이제 그 빚이 생기면 엄마가 좀 막아주고 그러면서 넘어오고 그래서 크게 타격은 안 입었는데 그 지금 이제 이혼해서 혼자니까 그 말년에는 자기가 왜그 어디 가서 좀 펜션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지. 펜션? 예, 펜션이나 왜그 그건 괜찮지. 아까 숙박 인을 쓴다고 업소. 했잖아. 인, 예. 업소, 펜션. 인을, 펜션은 괜찮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 무토 밑에 계수 있는 그런 데서 해야 되지. 무토. 큰산 밑에 계곡 있는 데서 하면 좋지. 그래서 인, 펜션을 하고 싶어 하지. 근데 요 신은 경금이 강해지면, 인성이 강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되면은, 이게 흉신이잖아요. 흉신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빚을 집니다, 빚을. 그걸 빚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돼요. 돈 있으면 무조건 땅 사라. 땅 사라. 땅이 이 사주에 물을 잡아준다. 문서 잡으면 안 돼. 문서운이 들어와서 문서 잡고 뭐잘 나간다고 뭐 어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빚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흉작용일 때 인생이 또 감옥에 들어오면 빚을 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고혈압 있어요? 뭐, 아직은 50이 안 돼서, 뭐, 고혈압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요나 신대운에 고혈압이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이 흉작용은 뭐 고혈압이. 인생이 흉작용은. 그리고 빚을 지게 되고. 문서를 잡아도 무슨 문서를 잡아요? 썩은 문서 잡잖아요. 빚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요신 대우는 내리막길을 타요. 요 대우는.
술 배운 애는 좋았잖아요. 물을 자고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신 가면서 빚지고 고혈압 걸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개미 여름으로 가면서 제대온 타니까 또 괜찮아. 60이 개미대운, 그래 이제 또 말년은 좋네. 여름을 타더라도 말년은 괜찮아요. 그럼 펜션 사업을 하면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예. 지역은 의미가 없어, 방향은. 아, 그래요? 여기 방향 북쪽은 안 좋겠죠? 서쪽도 안 좋겠죠? 그러면은 토는 중앙인데, 아니면은 목이니까 동남방이 좋겠죠? 그럼 동남방 찾아가면 좋은데, 동남방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그냥 햇빛 잘 드는 곳, 큰 산이 있는 곳, 그렇게 좋지, 뭐 방향이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근데 손님들은 제가 상담하다 그래. 꼭 물어보더라고. 어느 쪽으로 이사고. 강남은 화거든? 강남이 화인데 이 사람은 방향이 북쪽이 좋아.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되는 안갈 거야? 강남은 로또 되었는데.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북쪽이 좋다 그랬어. 뭐. 그러다 올라가서 임진강 넘어서 북한으로 가겠네. 안 그래?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이 아파트 내에서도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햇빛 잘 들면 그거 남향인 거고, 그늘지면 그거 북향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사는 곳에서 방향을 봐야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주도까지 가지 뭐. 근데 방향은 요즘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면 동쪽 가세요, 먼지, 동쪽.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무토, 근토니까 큰 산이 있는 계곡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런 쪽에다가 펜션하면 딱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꼭 물을 찾아요. 내 사주에 강한 오행이 내 사주를 지배를 하거든. 그 오행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도 꼭 부동산을 놔요. 물이 많은 사람 꼭 물장사를 네, 놔요. 있는데. 근데 그 방향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 그래도 물이 좋죠. 넘치는. 인이 가장 좋아요. 인이 하지마. 좋으니까 인이. 네가 언제 탔어? 랭크론 비벼줬지? 사람 절에 다녀요? 네, 그 어머니가 불자시라 힘들면 절에 가곤 하더라고요. 인이 이 사주 해지잖아요. 호랑이니까 산신기도 해야 돼.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산신기도 촛불 켜놓고. 그러면 좋아요. 인이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가게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세 개를 벌려놨는데 그건 정리해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인이 이제 중요하니까 산신기도를 하는데, 물이 이 사주에 넘치죠? 아, 수가 넘치잖아. 수가 많은 사람들은요, 물이 넘치면 사방팔방으로 물이 분산돼요.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집중적으로 일을 못해요. 수가 많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인이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인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큰 일을 맡기면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물이 분산되어 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집중력을. 근데 아마 인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봐. 그래도 많은 걸 벌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식상이 핵이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식상이 핵이잖아요. 벌리고 싶지. 다 남한테 퍼주고 싶고, 벌리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한 곳에 정착을 못 하잖아요. 인에다가 올인한 게 좋습니다. 펜션 사업 얻든 옷장사를 얻든 가구점 얻든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 있으면은 근토 대지를 찾아 대지 농지를 사려면 농지는 진토래. 농지는 진토 대지 밭 이건 다 근토니까 그런 것을 참으면 괜찮아요.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인이 핵인데 갑신 대운에 인신충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자, 네. 그것도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신대운이 인신충이 되죠? 근데 갑신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대운은 누구나 월주를 천극지충이에요. 갑경충, 인신충. 그래서 이때는 충으로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는 대운충은 불충이라고 했어. 대운에서 오는 충은 불충, 충으로 인정은 안 한다. 근데 지금은 충으로 봐요. 근데 여섯 번째 대운은 환경에 큰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을급쟁이는 퇴직 대운이라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들은 변화를 겪으니까 크게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더 확장할 수도 있고, 이때 어떤 큰 변화를 겪어. 근데 인신충은 역마지살충이기 때문에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 뭐 교통사고 당한다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 갑신대운에는 그동안에 했던 거 새로운 세계로 가서 변화를 크게 겪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이 깨져서 죽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의 합으로 묶여버렸잖아요. 그랬다 22 정예대운 여자는 좀 답답했을 거야. 일이 잘안 풀리고. 이렇게 합으로 묶일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그건 아세요? 정예대운에? 정예대운에는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가지고 얘가 옷장사를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그돈 벌고 싶다고 옷장사를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지 격을 묶고 이렇게 대원에서 묶으면 굉장히 좀 환경이 답답해. 환경이 답답해서 학교를 그만뒀을 수도 있고, 어차피 사주 자체는 병화를 내놨다. 굉장히 돈을 추구하는 사주야. 굉장히 돈. 그래서 20대 때, 30대 때, 그때는 옷장사를 해서 알차게, 옹골차게 돈을 잘 벌었어요. 하여튼 술대운이 병술대운이 잘 나갔다고 보고, 이제는 이제 좋은 운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오히려 빚지고 스트레스 받고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특히 유대운은 건강 좀잘 챙기시라고 하시고, 60이 개미대운을 또 받아봐야 돼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끝냅니다. 질문 없으신가요?